아쉽지만 참 그렇게 하기 싫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뭐를 외우셔야 하냐면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눈다라는 그말 자체를 외우셔야 합니다. 물론 학자도 외우면 좋아요. 예전에는 학자까지 해가지고 막 시험 문제로 나고 또 내신에서는 그렇게 나니까 그냥 외우시는 김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그렇게 외웁니다. 굴접 1, 2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 또는 이제 친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접촉 방식에 따라서입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보세요. 접촉 방식? 이 접촉 방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지금 보니까 1차 집단은 그냥 의미만 봐도 1차. 아, 가족 또래 집단, 1차 집단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 접촉을 한대요.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을 한다네요. 이게 뭘까요? 직접 접촉은 뭐고 간접 접촉은 뭘까요? 직접 접촉은 직접 만나는 거고 간접 접촉은 막 전화 통해서 하거나 뭔가 매개를 통해서 하는 게 간접 접촉일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직접적 접촉과 간접 접촉을 나누는 그 분류 기준은 뭐냐면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목적의 존재 여부. 아,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작아서 여기 막 사이에다 써야 되겠어요. 보면 직접적 접촉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간접적 접촉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해볼게요. 친구가 오늘 우리 만날까? 이래요. 우리 만날까? 그래요. 그러면 그래? 오늘 시간 안 되는데? 다음엔 안 돼? 뭐, 언제 볼까? 아, 우리 본지 오래됐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가는 게 수순이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 만날까? 그런데 왜? 갑자기 무슨 일 생겼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이렇게 합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만남 자체, 그 접촉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냥 만남 자체.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과장님이 사원한테 딱 전화를 해서, 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3시에 만나세. 지금 바깥에 출장 중이지? 오늘 3시까지 들어오게. 3시에 만나세.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지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뭔가 일이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즉, 이 만남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친구한테 막 전화 와 있으면 뭐 결혼하나? 뭐 하나? 만나자는 건가? 뭐 그다지 큰 신경 안 쓰는데 EBS 번호가 찍힌다거나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지? 뭐 강의가 잘못됐나? 아, 왜 이렇게 흥분하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목적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목적이 없으면 직접적 접촉이라고 하고 목적이 있으면 간접적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접촉하는 접촉 방식의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 하고 가족이 그렇고 또래 집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집단은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당연히 회사가 2차 집단에 들어가겠죠. 여기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뭐냐면 자선단체 동창회 이런 것들이 2차 집단이다라는 걸 썼어요. 자선단체 동창회 자선단체 어쩐지 막 봉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러면 막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1차 같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건 여러분의 그냥 상식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 자선단체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접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1차 집단은 대체로 소수고요. 얼굴 대면접 접촉,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되죠. 다음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 직접이냐 간접이냐 1차, 2차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런데 2차 집단은 보세요. 대체로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계약적 관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형식적 관계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형식적 관계. 여러분, 그런 그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은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거기 나와요. 회사에서 친절한, 김사원. 김사원, 엄마 했어. 아,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막 이러다가 집에 가서 엄마가, 오, 그러면 내일은 뭐, 저 회사 안 나가고 뭐 어디로 가는 거니? 몰라! 몰라도 돼! 이렇게 하죠, 집에 가면.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친절한 김과장, 아이고, 내가 들어줄게. 막, 아유, 내가 해줄게.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들어줘. 그러면, 아유, 자기가 좀 하지 좀 마. 이러죠.
뭐냐면 이 회사 2차 집단에서는 사람이 형식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안은 안 보여주고 형식 바깥에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깥에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집단에서는 형식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인위적이고 좀 외부적인 그런 것들만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공식적 성격이 강함. 그래서 1차 집단에서는 개인의 성격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여기 보세요. 인간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이 친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지 이 다른 사람으로 그 관계가 대체되지 않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2차 집단은 달라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성됐고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였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다릅니다. 접촉 방식, 간접, 2차, 직접, 1차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